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즐거운 POE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 사실 시험 삼아 올려본 거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뭔가 부족한 영상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금 책임감도 느끼고 다음 영상에는 좀더 좋은 내용과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다시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게 됐어요. 이미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올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너무 실망하셔서 다음부터요 영원히 제 채널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그런 고민도 했었고, 하지만 일단 한번 올려봐야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올려본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POE를 좀더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들과 간단한 팁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스테이스텝입니다. POE에는 여러 가지 스테이스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셔야 할 탭은 바로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입니다. 이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은 아이템 거래를 하려고 하실 때 인게임에서 바로 경매장에 물건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필수 품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이후로 사셔야 하는 탭은 커런시 탭, 디바이네이션 카드 탭, 맵 스테이지 탭, 프래그먼트 스테이지 탭, 에센스 스테이지 탭, 유닛 컬렉션 스탯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 사시면 창고 관리가 정말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 사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스탯 탭은 보통 한 2주에서 4주 사이에 한 번씩 세일을 해요. 세일을 상당히 자주 하는 편이라 세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세일하지 않을 때는 조금 참으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가 세일을 할 때, 스테이지탭이 세일을 할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일할 때 사시면은 스테이지탭 두개살 돈으로 세 개를 살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좀 돈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세일을 하지 않는데 프리미엄 스테이지탭이 너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투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쌉니다. 이건 뭐냐면요, 원래 기본으로 주는 노멀 스테이지 탭을 하나를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15포인트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세일을 하지 않으실 때 너무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사셔서 일단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세일을 하실 때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 번들을 사셔도 되고,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이나 프리미엄 쿼드 스테이지 탭을 사셔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poe.trade 사이트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고요. 그냥 모든 아이템, poe의 모든 아이템 거래는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poe.trade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는 옵션을 정할 수 있는 창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 옵션을 잘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템 종류가 워낙 많고 옵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옵션을 제대로 넣지 않으시면은 정말 제가 원하는 템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검색 옵션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후에 검색창 안에 옵션을 적으신 후에 검색을 하시면 제가 원하는 옵션의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찾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위에 보시면 리그 선택창이 있죠. 여기서 지금 하는 리그를 할 것인지, 하드코어 리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스탠다드, 아니면 스탠다드 하드코어를 할 것인지, 뭐 PS4, 엑스박스 뭐 이런 거 있는데, 보통은 지금 하고 있는 리그를 대부분 플레이 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하시고 있는 리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어떤 부위를 찾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기본적으로 벨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벨트를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그냥 여기에 벨트를 치셔도 돼요. 이렇게 벨트를 치시면 벨트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 베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배트를 찾느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거를 선택해서 고르지 않습니다. 초반엔. 왜냐면 초반에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옵션을 찾으면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베이스가 좀 좋지 않아도 쉽게 싸게 얻을 수 있는 옵션이 좋은 아이템을 쓰기 위해서 저는 어떤 초반에는 애니 베이스로 검색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검색을 하고요. 이 네임은 뭐냐면 이거는 유니크 아이템을 찾으실 때 좋아요. 유니크 아이템을 찾으실 때 여기다 유니크 아이템에 이름을 치시고 유니크 아이템은 옵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은 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서치를 누르시면 적어 넣으신 유니크 아이템이 쭉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노란색 레어 아이템을 찾으실 때는 이름을 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름을 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은 제가 베이트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오펜스, 이거는 무기할 때 쓰시는 거고, 디펜스는 방어구를 하실 때 쓰시는 건데 이거는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통 넣지 않습니다. 물론 무기를 찾으실 때는 여기서 제가 원하는 엘리멘탈 공격을 할지 아니면 그냥 피지컬 DPS를 할지 정해서 넣지만 지금은 베이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겠죠. 그리고 디펜스도 베이트가 물론 아머도 있고 블락챈스도 있고 이베이션도 있고 쉴드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예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켓 보시면 여기 사켓 보시면은 미디움 맥스가 있는데 POE는 사켓이 하나부터 6개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서 1, 6을 치시면 1개부터 6개까지의 모든 사켓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의 사켓만 가지고 있는 아이템까지 전부가 다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니멈 6을 치시고 맥시스를 6을 치시면 6개만 나오는 거고요. 컬러는 여기다 넘버를 치시면 이 컬러가 6개인, 레드가 6개인 혹은 레드가 3개, 뭐 그린이 2개, 블루가 하나인 6개인 아이템을 찾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딱딱 색깔이 맞아 떨어지는 6, 6소켓짜리 아이템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통 크로매틱 오브를 써서 색깔을 바꾸거나 NPC한테 가서 소켓 색깔을 바꾸는 크래프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링크가 필요하신지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은 베이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베이트는 소켓이 없죠. 물론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반에 살수 있는 초보분들이 사시는 베이트 중에는 소켓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소켓이 없는 걸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이템 레벨 있죠? 아이템 레벨도 보통 배틀을 찾거나 할 때는 저는 레벨을 보통 넣지 않습니다. 레벨을 넣을 때는 초반 레벨 60이나 70, 액트 10까지 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중간 단계 아이템을 살 때는 레벨을 넣으시면은 이제 제가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자 할때 레벨을 넣고요. 보통 60 이상, 70 이상 됐을 때는 보통 레벨로 저는 검색을 하지 않는데 물론 검색하시고 싶으면 검색하셔도 됩니다. 뭐 스트렝스, 덱스터리, 인텔리전 다 넣으셔서 검색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배틀 찾을 때 가장 들어오는 맥시멈 라이프, 이거 가장 중요하죠. 맥시멈 라이프를 넣으시고 그리고 애드 모드를 누르셔서 그 다음으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옵션인 콜드 레지스턴스, 파이어 레지스턴스, 라이팅 레지스턴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니멈 맥시가 있죠. 보통 맥스를 치진 않고요. 보통 미니멈 정해주셔서 80짜리, 그리고 콜드 레지스턴트는 30 이상, 파이어도 30 이상, 라이팅도 30 이상을 넣어주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아, 요 밑에 이거는 이제 퀄리티 2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몇 퀄리티짜리 찾느냐. 보통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그냥 제가 올리면 되고요. 그 레벨 티어 마찬가지고요. 아이템 레벨도 보통 검색하지 않고요. 리얼리티는 레어나 매직 이상 레어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애니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벌써 옵션 4개를 넣기 때문에 보통 레어가 뜨게 됩니다. 왜냐면 레어 이전에는 옵션 4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레어부터 옵션 6개, 8개가 붙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실 필요 없고요.
잼은 이거는 잼 찾을 때 하는 거뭐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엘더는 엘더템을 할 거냐 아니면 엘더템 이외에 다른 걸 고를 거냐 뭐 이런 걸 검색하는 거고요. 다 이런 옵션이고요. 커럽된 아이템이냐 커럽되지 않은 아이템이냐 이더를 하시면 둘다 찾는 거. 예, 이렇게 해주시고 크래프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이더를 해주시면 크래프트가 된 아이템부터 안된 아이템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시면요.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죠. 아이템이 나오고 아이템 옵션이 나오고 제가 아이템 맥시멈 라이프를 80을 넣었기 때문에 베이스가 26이 달린 벨트에서 옵션으로 프리픽스로 63이 달린 아이템 그래서 더해서 80이 넘어가니까 이 아이템이 뜬 거고요. 34% 파이어 레지스턴스, 35% 라이팅 레지스턴스 그리고 크래프트로 33% 코일드 레지스턴스가 들어가 있고 이 벨트를 십카우스에 팔고 있습니다. 예, 또 내리시면요 여기 이렇게 38에 베이스 맥시멈 라이프에 71에 더 프리픽스 맥시멈 라이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카우스 가격이 있잖아요. 예, 이 카우스 가격. 이 카우스 가격을 잘 보시고 가장 옵션이 좋고 가장 가격이 괜찮은 아이템을 정하신 후에 위스퍼를 누르시고 위스퍼를 누르시죠. 그러면은 카피 투 클립보드라는 텍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인게임에 들어가셔서 채팅창에서 컨트롤 V를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가 되죠. 그러면 그냥 엔터 치셔서 보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엔터 쳐서 제가 보낸 게 나왔죠.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면 이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의 하이드아웃으로 가셔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간단하죠. 또 하나의 POE다 트레이드의 좋은 점은 커런시 마켓이 있는데요. 예,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커런시 마켓이 있죠. 예, 커런시 마켓을 누르시면 커런시 마켓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커런시 마켓에서는 제가 처음에 제가 비디오에서 이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OE는 이게 뭐 전부 다 화폐입니다. 이게 전부 다 화폐고 각기 다 밸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밸류를 어떻게 알아보냐? 맨 위에 보이는 What do you want? 이게 제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무엇을 사기를 원하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크로매틱 오브로 서켓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크로매틱 오브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이 크로매틱 오브를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불이 들어왔죠. 녹색으로. 그리고 What do you have?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어떤 걸로 사기를 원하냐? 가장 기본이 되는 커런시는 여기 이세 개입니다. 알케미, 카오스 하고 엑사이티드 오브예요. 이거 세 개가 가장 주로 쓰이는 오브고요. 예,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카오스를 눌러주시고, 예, 카오스를 누른 상태에서 설치를 누르시면은 이 친구가 지금 1200 크로매틱 오브를 56 카오스에 팔고 있다는 소리예요. What you receive? 카오스를 주고 What you pay? 카오스를 몇 개를 주고 몇개 크로매틱 오브를 받을 건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200개 56개라고 써 있는 거 뭐냐면 이 친구는 1200개를 한 묶음으로밖에 팔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걸 사려면 56하우스가 있고 1200개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은 많이 팔기 때문에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하나로 쳤을 때 가격이 좀싼 편입니다. 근데 조금 소량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밑에 400개의 19카우스 팔고 조금 더 소량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1카우스에 20개씩 파시는 분도 있죠. 예,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원하는 분의 아이디를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를 누르시면 제가 여기서 몇 개를 살지를 정할 수 있죠. 이렇게 6만 개까지 살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6만 개가 없죠 지금. 예. 제가 6만 개 없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을 누르신 다 원하는 숫자를
개수를 정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카피를 하시고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게임상에서 페이스트 하셔서 엔터 치시면 그 친구한테 긴 말이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리스팡드를 하겠죠? 그러면 메시지 백이 오시면은 그 친구 하이드아웃에 가셔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참 쉽죠?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이 뒤로 넘어오시면 여기에 맵도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맵이거든요. 예, 이 맵의 가격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는 맵이 Shape된 George 맵을 찾는다. Shape된 George 맵을 누르시고 Chaos를 누르시고 Search를 누르시면 없네요. 그러면은 다시 맵을 누르셔서 그러면은 조금 더 신 맵으로 포트 맵을 누르시고 카오스를 누르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예, 여기 이제 포트 맵이 12개 5개 파는 거 10개 아니지 12개를 5카오스에 파는 거 10개를 5카오스에 파는 거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원하시는 걸 누르신 다음에 개수를 정하시고 카피를 하셔서 게임에서 페이스트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면 예, 그 친구한테 메시지 100이 오고 그러면 거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디비네이션 카드, 뭐 에센스,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예, 이것들도 다 이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 방법은 예, 똑같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POE다 트레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POE다 트레이드는 POE를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 사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수월한 게임 진행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예, POE다 트레이드가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조금만 적응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힘드시더라도 좀 노력을 하셔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예, POE를 즐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릴 사이트는요. poe.ninja라는 사이트고요. poe.ninja라는 사이트는 POE 안에 있는 모든 커런시와 모든 아이템과 모든 맵들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모든 아이템의 옵션을 미니멈에서 맥시멈까지 볼 수 있는 사이트라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POE를 시작했을 때 POE 닌자가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모르는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걸 체크해 볼 수 있었거든요. 예, 제가 POE 닌자에서 이름을 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몰라도 아 이런 아이템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처음 보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아 이 아이템이 얼마의 밸류가 되는지, 얼마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얼마나 귀한 아이템인지, 얼마나 흔한 아이템인지, 얼마나 비싼 아이템인지, 얼마나 저렴한 아이템인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초반에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처음에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유용했었던 거는 프로퍼시 가격이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프로퍼시 이름과 거기에 대한 가격이 써 있는데요. 사실 프로퍼시는 그렇게 비싼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유용하게 이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는데 제가 왜 프로퍼시를 많이 봤냐면요. 제가 이 비싼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비싼 것들을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프로퍼시를 받았을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막 1부터 5까지 뭐가 있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너무 헷갈려서 항상 프로퍼시를 뽑고 나면 여기 와서 가격 체크를 하고 이거를 C를 할지 아니면 제가 그냥 해결을 할지를 예,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썼던 거는 여기 이 유니크 아이템, 유니크 주얼리, 유니크 플라스크, 유니크 웨폰, 유니크 아머, 유니크 액세서리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무기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필요로 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타입을 누르셔서 제가 필요로 하는 무기 타입을 누르시고, 예를 들어 제가 투핸드 X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핸드 X를 누르시고,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게 킹메이커다 하면 킹메이커를 보시면은 250에서 285% increase physical damage, 7%에서 12% increase attack speed, 30%에서 40% increase critical strike chance, 이렇게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찾거나 POE다 트레이드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이걸 보고 어느 게 미니멈이고 어느 게 맥시멈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뒤로 가셔서 POE다 트레이드로 가셔서 다시 검색을 하시고 적당한 아이템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방법을 썼었고요. 반면에 POE다 닌자가 약간 좀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POE의 경매 시장에서 변동되는 가격을 바로바로 캐치하진 못해요. 예, 바로바로 캐치하지 못해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어떤 상황에 특정 아이템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POE 닌자에서 가격을 바로바로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POE다 닌자에서 아이템의 베이스 가격을 체크를 한 후에 제가 물건을 팔려고 올리거나 아니면 사기 전에 POE다 트레이드에서 한번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건 가격을 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유니크 맵에 들어오셔서 The Perilous Manor라는 맵을 복사를 하시고 POE 다 트레이드에 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크 아이템을 찾을 때는 네임으로 찾는 게 쉽다고. 그러면은 네임에다가 아까 카피한 The Perilous Manor를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 맵이 쭉 이렇게 뜹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부터 내림차순으로 비싼 가격이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올라와 있고, 가격은 6.5XR에서 가격이 없는 게 하나 있고 7.5XRT까지 있죠. 근데 아까 보셨듯이 POE다 닌자에서는 6XRT로 나와 있어요. 6XRT로 나와 있는 걸 보시고 만약에 POE다 트레이드에서 검색을 하지 않으시고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을 이용해서 바로 6XRT에 올리셨으면 메시지가 바로 왔겠죠? 왜냐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0.5XR이나 싸게 올렸기 때문에 대파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맵을 정말 찾으시는 분들에게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0.5XR에서 많게는 1.5XR까지의 손해를 보고 파시는 거기 때문에, 예, POE 닌자에서 가격을 체크하시는 건이 가격은 그냥 베이스 가격, 한이 정도 가격대쯤에 형성돼 있다를 알아보는 러프 프라이스를 알아보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실제 마켓의 가격은 POE다 트레이드에서 한번더 검색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물건값을 결정하셔서 프리미엄 스테이지 탭에 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POE를 시작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스테이지 탭과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목소리 부분과 볼륨 조절에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렇다 해도 제가 언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자주 더 좋은 모습으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이번 6월에 카카오를 통해서 POE가 한국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한국 POE를 하시는 한국 유저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한글 패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정식 오픈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POE를 즐기실 수 있게 되리라고 한번 기대해 보고요. POE는 정말 재밌고 잘 만든 게임이지만 동시에 상당히 불친절한 게임이기도 해요.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익숙해지신 후에는 재미를 보장하는 게임이니 힘드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저는 더 나은 모습과 더 많은 알찬 정보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엄지척, 엄지다운 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